막내 되는 애예요. 할아버지 집에 한 번씩 갔는데 저기 기쁨이 형제거든요, 땡구가. 근데 한 마리 더 키우자고 떼를 썼죠. 근데 우리는 두 마리도 버겁다 그랬었는데 자기들이 똥도 잘 치우고 물도 잘 주고 밥도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허락해줬습니다. 믿음이와 기쁨이를 데려올 때처럼 땡구 역시 5남매가 뜻을 모아 식구로 들였답니다. 땡구야. 여름에 데려와 어느덧 세 번째 계절을 함께하고 있죠. 땡구? 땡구 그러면 요 녀석 5고 7둥이에서 8둥이가 됐네요. 그죠? 그렇죠. 다행히 성격도 좋아서 한 핏줄인 기쁨이 형과 사이가 좋은 건 기본이고요. 이 집에 와 처음 만난 믿음이 형에게도 아주 살갑게 군답니다. 홀수라서 둘이서 편 먹으면 좀 골치 아픈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네요. 근데 얘네들을 원래 마당에서는 풀어놓지 않았었나? 그랬죠. 예전에 풀어줬었는데 아무 때나 막 가서 다른 할머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묶어놨고 또. 지난 방송 때 기억나시죠? 믿음이 탈출 사건. 집 나간 믿음이 잡겠다고 온 가족이 총출동했잖아요. 아 맞다. 예. 여자친구 크림이 불어 이웃집에 무단 침입했었잖아요. 기억나요. 일어 빨리. 그날이 끝이 아니었대요. 그 뒤로도 툭하면 이웃집을 드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묶어두게 됐다네요. 아유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랑이 뭔지. 자유를 제한한 대신 하루에 한 번은 꼭 녀석들을 데리고 외출에 나섭니다. 진두지휘는 장남인 태은이가 하고요. 해보자. 하게마 기쁨이 챙겨. 신이 난 녀석들은 주체를 못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? 잘 갔다. 목적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넓은 공터. 땡구야, 불어! 사방이 탁 트여서 요즘 자주 오는 곳이래요. 세 녀석이 동시에 뛰면 잡기 힘들기 때문에 아쉽지만 믿음이와 기쁨이는 잠시 묶어두고 놀이를 시작합니다.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, 이 정도면 움직인 거 티 안 나겠지? 땡구 움직였다. 일로 와, 땡구. 아, 나 안 움직였어. 아, 비디오 판독 해봐, 비디오 판독. 아, 진짜. 땡구 새끼 손가락. 나 여기 딱 잡는 거야. 무궁화.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니까요, 우리 어릴 적 생각이 나고 참 좋네요. 마음이 다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. 놀이를 마치고 이젠 믿음이와 기쁨이를 챙길 차례. 사이좋게 한 녀석씩 챙겨서 산책에 나섭니다. 묶어둔 믿음이랑 기쁨이까지 챙길 줄 알고 애들이 어쩜 저렇게 속이 깊을까요? 아이고 얘들아, 걔들이 그렇게 좋아? 걔들이 절 좋아해줘서 좋아요. 땡구가 들어오니까 더 좋아요.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배, 세 배 더 커져서 돌아온다는 걸 오둥이는 반려견과 함께 지내며 배우고 있습니다. 이런 게 참 배움이죠. 잘 어울리세요. 공굴리기요? 아니 이번에 집에서 공놀이 하나? 아니요, 그게 아니고 오둥이들의 공굴리기는 네. 빵 만들기예요. 아. 나 오늘 가져올 거야. 하은이도 우리 따라한다. 응.
동글동글 예쁘게 빚은 반죽은 자, 이거를 손바닥으로 딱 눌러주세요. 네. 손바닥으로 꾹 눌러 평평하게 편 다음 반 건조된 곶감을 으깨서 소로 넣어줍니다. 와, 아이디어 굿인데요. 너무 예쁘지?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색깔이다. 호두와 치즈까지 넣어 만두처럼 빚어주면 맛있다! 아이고, 고사리 손으로 빵도 직접 만들고 진짜 많이들 컸네요. 오, 난 만두다! 사실 이 빵 만들기도 홈스쿨링의 일환이랍니다.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하길 바라고 있거든요. 뭘 좋아하고 또 잘하게 될까 그냥 관찰을 하는데 애들이 이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. 어? 아직 다 만든 게 아닌가 보네요. 만들 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까는 곶감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단호박 같은데요? 저도 한 그만요. 제 간식이요. 개빵. 반려견들 주는 거라 밀가루는 넣지 않고 단호박과 달걀만 섞은 일명 단호박 달걀빵. 이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. 빵 하나를 만들 때도 반려견을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? 저한테 어렸을 때 정말 소중했던 친구가 강아지였어요. 아이들에게는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이 땡구 기쁨이에게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가족이 있어서 또 좋구나. 동물들에 대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서 뭔가 동물만이 아니라 책임감이 더 생기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또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겼지 않을까 생각돼요.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. 이야, 기대되는데요. 아니, 아이들이 만든 거 맞습니까? 비주얼이 파티셰 저리 가나요? 우와. 어디 어디 먹을까? 파도 돼요? 맛있어. 태은이도 한 입 맛봅니다. 이게 직접 만든 빵이라 더 맛있나 봐요. 그 사이 일명 개빵도 완성됐습니다.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요. 바로 배달 나갑니다. 마당까지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녀석들은 초흥분 상태.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한 특별 간식 개빵. 녀석들 입맛에 맞겠죠? 아이고, 야, 뭐 난리나. 엄청 맛있나 봐요. 이번엔 기쁨이도 맛볼 차례. 기쁨이 맛있니? 영양가도 단호박 계란. 이걸 갖고 염려줘야 돼. 아유, 생유 참, 자주 좀 해줘요 좀. 아유. 이번엔 빵을 일일이 포장합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들. 할머니. 나 넣어드려요. 아이고, 우리 아이들은 참 마음이 이렇게 속이 깊은 거예요. 오늘은 새해 인사도 함께 드릴 거라서 복장도 신경 씁니다. 한복이자 한복. 어머니 지금 잠이 와요. 어디 갔어? 빵만 드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흥 나라고 엄마 지은 씨가 생각해낸 거랍니다. 녀석들도 그냥 갈 수 없겠죠? 예쁘게 치장 좀 했습니다. 아유, 귀여워. 기쁨이도 더 멋있어 보이죠?